안녕하세요. 피치 인베스먼트의 피치 데디 피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과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야, 세아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하는 건 뭐야? 유튜브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게 애플이라는 전화기야, 그치? 그리고 아빠는 애플 아이패드도 가지고 있고 엄마는 지금 맥북 에어도 가지고 있어. 세아가 이렇게 사탕을 좋아하면 사탕을 파는 회사를 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아빠는 지금 세아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10살이잖아? 그러면은 세아가 20살, 30살 될 때까지 안 없어질 주식을 세아한테 하나씩 하나씩 사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그럼 미국에 지금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애플이라는 이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는 커피숍이 어디가 있지? 스타벅스. 세아 맨날 스타벅스 가서 기념품 사잖아, 그지? 그래서 세아 기념품도 사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스타벅스 주식을 사놓으면 그런 것들이 다 세아한테, 세아가 자고 있어도 세아 용돈을 만들어준다? 신기하지? 그러면 세아는 지금 셀트리온 말고 아빠가 미국 주식 AT&T 전화기 회사 사줬지. 그 다음에 그 미국 주식에 여러 개 묶어놓은 큐큐라는 거 사줬지. 그 다음에 스타벅스 사줬지. 세아가 그러면 아빠 지금 구독자들 많이 생겼잖아. 세아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만 해볼까? 좋아요. 왜 좋아? 돈. 돈이 아니고 세아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 수 있는 미끄럼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돈이라는 게 없으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돈이 좀 있으면 세아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 엄마 아빠처럼. 알겠지? 이제 안녕할까? 안녕.